으로 두 분 위치해 주시고요. 자, 맞은편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 가볍게 손인사로 출발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은 보쌈으로 인해 벌어진 파란만장 운명개척 도주기로 웃음과 감동, 설렘과 아련함까지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예, 손인사.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두분 커플 촬영이니까 두 분이 하나 되어 또, 예, 하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면 바라보시면서 이두 분이 펼쳐갈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이 보쌈을 또 어떻게, 예, 이 드라마에 또 접목시켜 헤쳐나갈지 궁금합니다. 왼편도 한번 봐주시고요. 예, 좋습니다. 이어서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 향해서도 좋습니다. 네. 좀더 자연스럽게 어떻게 팔짱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어려우시지 않다면 팔짱. 네. 좋습니다. 예. 팔짱 끼면서 또 각자 또 손하트 혹은 손인사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면 멀리도 바라보시고요.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 네.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께도. 네. 손하트 인사. 이두 분이 펼쳐갈 이야기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가볍게 손인사로, 네, 포토타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세 분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으로 눈부시게 찬란한 청춘을 그리게 된다고 하죠. 왼편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이세 분이 그려나갈 청춘 로맨스 너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자,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가벼운 손인사로, 네. 오늘 이른 시간임에도 먼 길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면 멀리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영상 기자님들께도 가벼운 손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세 분이 그려갈 이야기가 어떨지 궁금하지만, 네. 우리 남자 배우 두 분께서 우리 홍예지 배우님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시는 그런 느낌 어떨까요? 예. 어쨌든 이렇게 또 삼각구도가 재밌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면 바라보시면서 홍예지 배우님은, 아, 그쵸. 어찌할 바 모르고. 아우, 귀엽습니다. 청춘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면도 살짝, 아니, 왼편으로 살짝 몸을 틀어서도 한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예. 자, 우리 홍예지 배우님, 어찌할 바 모르지만, 아, 이 꽃다운 청춘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오른편을 향해서도, 예, 살짝 어려우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홍예지 배우님, 드라마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게 되실 것 같고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세분 잠시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은요.